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을 이기는 10가지 질문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도 수익을 얻는 투자법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투자한다면 그것은 하이킹할 지역의 날씨, 지형을 파악하지도 않고 긴 황야 탐험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행동은 무모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성공이 모르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버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달리오는 자신이 놓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 중 하나는 수정 구슬에 의존하는 사람은 유리 가루를 먹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나는 많은 유리 가루를 먹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1900년 미국 토목기사인 존 엘프레스 와킨스 주니어는 레이디스 홈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널의 제목은 향후 10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2000년이 되면 딸기가 사과만큼 크고 완두콩은 비트만큼 커지는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모기와 파리, 바퀴벌레가 박멸되고 말이 자동차로 대체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소포나 택배는 공기 수송관을 통해 배달되고 알파벳에서 C, X, Q는 쓸모가 없어서 사라진다고 썼습니다. 그의 예측은 대부분 틀렸지만 일부는 정확했습니다. 와킨스는 무선 전화와 텔레비전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텔레비전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어느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요? 어떤 텔레비전 제조사가 살아남을 것인가요? 텔레비전 회사에 주가가 잘못 매겨졌는지 판단할 수 있겠는가요? 판단이 어렵다면 ETF를 고려할 타이밍이다.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투자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은 현재의 상황, 감정, 지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예측은 현재 트렌드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선으로 미래를 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놀라운 상황은 예측에서 배제됩니다. 종종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는 점진적인 개선과 현재의 추세를 뒤덮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예측이 구체적일수록 예측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는 내가 개별 주식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예측해도 대개는 내가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특정 주식의 가격이 올바르게 책정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특별한 통찰력이 없다면 지수의 수익성에 연동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인덱스 뮤추얼 펀드나 ETF와 같은 혼합 투자 상품으로 수백 수천 개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든 아니든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이익을 나눠주는 투자 신탁입니다. 주식은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는 유가증권의 한 예입니다. 특성이 비슷한 파생상품이나 증권그룹을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개별 주식보다는 투자자산 위주로 진행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전문 투자 자문팀이 관리하는 ETF와 뮤추얼 펀드를 통해 투자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를 활용하여 투자한다면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자도 재테크 유튜브에서 미국 ETF에 관하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S&P5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SPY ETF 또는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 등은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개념을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S&P500은 미국 1등에서 500등 기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S&P500 지수 상정하는 방법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편입과 제외가 이루어집니다. S&P500 지수는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올라갑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에 연평균 성장률이 10.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성장률이 14.9%라고 합니다. 14.9% 상승이라고 하면 5년에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하면 5년이 지날 때마다 2배씩 불어나고 5년 후에 2억, 10년 후에 4억, 15년 후에 8억, 20년 후에 16억, 25년 후에 32억, 30년 후에 64억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는 성장성이 더 높아 연평균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 방식이 좋은 이유는 개별 종목을 고심할 필요가 없고 실적에 따라 우수한 기업들이 계속 편입되기 때문에 몇 개의 기업에 문제가 있어도 전체적인 수익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자가 말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자도 유튜브 등에서 공부한 내용이라서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할 내용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소통하면서 같이 성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데이비드 스타인 저자님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10가지 질문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